안녕하십니까. 덴탈빈 조영석입니다. 이 시간에는 하악, 좌측 제3대구치 발치장례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는 21세 남자 환자이고 하악 제3대구치가 근심경사로 매복이 된 상태로 있습니다. 거의 호리존탈에 가깝지만은 이 정도면은 이제 미주앵귤러로 보면 되겠습니다. 뭐 상악도 발치를 해야 되는데 상악은 쉽습니다. 하악이 구강내에서 보면은 파셜 이럽션이 되어 있고 근심경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환자 CT를 촬영을 했는데 뭐 하악관이 직접적으로 측은과 연결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가까이 있을 뿐이죠. 그러면은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자, 이 정리를 분석해 보면은 45도 이상의 경사를 가진 미주앵귤러 인펙션으로 레이무스 관계 클래스 2이고 포지션은 거의 A에 해당하겠습니다. 측은이 굉장히 그 다이버전트하고 특히 디스탈 루트는 약간 이렇게 커브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파셜 이럽션이고 이 정도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레벨 2 혹은 3 정도로 봐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운이 좋으면은 레벨 2로 보면 되겠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레벨 3로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수술 방법은 플랩을 간단하게 열고 세지타울 섹셔닝으로 발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만약에 앞쪽에 있는 그 미지알 세그멘트의 크라운이 빼어내릴 때 앞에 치아에 걸린다 그러면은 추가의 엑시알 섹셔닝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상황에 따라서 추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플랩을 앰뷸러 플랩으로 열고 트러블 형성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이 스피드 버와 로우 스피드 버를 활용해서 세지탈 섹셔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치근을 치아를 분할을 시키고 디지털 세그멘트가 먼저 제거되었습니다. 지금은 방향이 완벽하게 장축을 따라가지는 못했고 약간 근심으로 향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대부분의 파트가 첫 번째 섹션닝에서 거의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지알 세그멘트를 제거할 때에도 손쉽게 제거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발치가 되었습니다. 상악 역시 간단하게 발치가 되었습니다. 비디오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리는 제가 일부러 좀 전체를 보게 하려고 샷을 크게 잡았습니다. 제가 수술할 때 어떻게 하는지를 전체적인 좀 화면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한 사람이 옵저베이션 와 있고요. 자, 지금 절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왼손에 미니스터를 들고 있고 어시스트도 미니스터를 들고 있습니다. 자, 절개 12분 블레이드를 이용해서 하고 있고 지금처럼 이제 환자의 제가 거의 한 11시 방향쯤으로 가서 이렇게 잡아주는 게 훨씬 마우스 코너를 확실히 잡아주는 게 시야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보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플랩을 절개를 좀 명확하게 하고 그 다음 피입사지를 이용해서 플랩을 열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도구라든가 모든 게 다 표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케이스를 많이 보신 분들은 그림만 보더라도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플랩을 열고 난 다음에 제가 하고 있는 행동은 지금 트러블 형성할 거예요. 바칼과 그리고 디지털 쪽에 바칼 트러블 형성하고 있습니다. 로우 스피드 스트레이트 핸드피스를 사용하고 이 핸드피스는 지금 임플란트 모터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편하죠, 사용하기가. 자, 바칼 트러블 형성하고 이어서 할 일은 세지탈 섹션을 하기 위해서 하이 스피드 라운드 버를 이용해서 에나멜 쪽을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에나멜이 삭제되면은 덴틴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로우 스피드 스트레이트 버를 사용을 해서 치아의 장축을 따라 들어갑니다. 길이를 조정하고 자, 장축을 따라서 깊게 세지탈 섹셔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길게 깊게 해줍니다. 그냥 우리가 덴탈 최후에 있는 로우 스피드를 쓰게 되면은 또 따로 외부에 주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시스트 한 사람 더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어시스트가 리트랙션, 섹션을 같이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만약에 물을 뿌려야 되면은 한 손으로는 물을 뿌려야 되니까 리트랙션을 못 해주죠. 자, 이제 치아를 분할을 시키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딱 이분할 시킵니다. 이분할 시키고 럭시에이션을 시킵니다. 디지털 세그먼트를 먼저 뽑을 텐데 서서히 럭시에이션을 시킵니다. 엘리베이터를 3번에서 5번으로 바꾸어 주고 더 럭시에이션을 시킵니다. 자, 이거 뭐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정도로 이미 제가 다 모든 게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자, 디지털 세그먼트만 하고 있고요. 나왔습니다. 자, 디지털 세그먼트 지금 예쁘게 나온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미지얼 세그먼트를 뽑겠습니다. 근심 쪽에 엘리베이터를 넣어서 밀게 되면은 미지얼 세그먼트는 손쉽게 나옵니다. 만약 걸리면은 다시 치아를 분할해야 되는데 보통 이게 그냥 나옵니다. 자, 지금도 이제 미지얼 세그먼트가 나온 모습이 되겠습니다. 미지얼 세그먼트가 분할이 되어서 잘 나왔습니다. 자, 이제 발치화를 깨끗하게 소파를 하겠습니다. 이리게이션하고 끝내면 되겠습니다. 저기 있는 뒤에 있는 어시스트는 중간중간에 임상 사진을 찍어주는 어시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치한 치아도 사진을 찍어두죠. 이렇게 저희 병원 스텝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봉합을 하면 되겠습니다. 실크를 이용해서 한 바늘 정도만 봉합해도 충분합니다. 제가 봉합할 때에도 어시스트가 저렇게 미네스트라를 잡고 있는 게 보이죠. 그래야 훨씬 더 시야를 좋게 하고 손쉽게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거의 실도 다 자릅니다. 어시스트는 석션과 리트랙션에 집중을 하고 제가 봉합하고 넛 자르고 그렇게 하죠. 이런 식으로. 자, 끝났고 이제 이리게이션하고 거즈를 물리면 되겠습니다. 자, 상악을 발치하려고 그러는데 앞쪽에서 대구치를 카운팅합니다. 1번, 2번, 3번 하고 난 다음에 엘리베이터를 정확한 위치에 넣고 럭시에이션 시키면 손쉽게 나옵니다. 자, 다 이제 발치가 되었고 상악은 뭐 그냥 간단하게 청소하고 끝내면 되겠습니다. 거즈 3장 물려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거의 제가 하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거의 번잡함이 없죠. 간단하게 끝이 납니다. 자, 수술이 끝났습니다. 자, 이 환자 예정대로 잘 끝났습니다. 세지털 섹션을 통해서 확실하게 분할을 시키고 발치가 되었습니다. 수술 시간은 약 7분 가까이 걸렸습니다. 평상시보다 조금 많이 걸린 편인데 섹션이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